화상이요? 필링이라는 건 화학 제품으로 잖아요. 그래서 번호로치 그거 아세요? 뭐. 여, 드, 룸 이렇게 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거. 그걸 왜 못해요? 어? 정말요? 어떻게 빨라지? 오케이, 네. 어려운 건가? 여, 드, 룸, 여, 드, 룸, 여, 드, 룸, 여, 드. 너무 긍정적이지? 나 지기 싫거든 이런 거. 네, 안녕하세요. PTBNC 다이. 네, 안녕하세요. 학교입니다. 저희가 약간 게임 같은 걸 해봤는데요. 네. 원철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쉬운 게임이던데요, 뭐. 네, 이제 오늘은 남녀노소 연령대 제외해서 모두의 고민인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건데요. 네. 여드름의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호르몬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춘기가 되면 성호르몬이 높게 되잖아요. 네. 성호르몬이 높게 되면 2차 성징도 나타나면서 또 기름선, 피지선도 많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지선이 커지면서 기름이 많이 배출이 되면 모공이 넓어지는 거고 네. 이게 막혀있어서 염증이 생기면 여드름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네. 이제 뭐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자외선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되겠죠. 자외선도요? 햇볕을 많이 보면 여드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정말요?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여드름이 여름에 많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건 알고 있어요. 햇볕을 많이 봐도 아주 잘 생긴다고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원인을 든다면 호르몬, 자외선, 스트레스가 주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마 같은 부분에 지방 이식을 하시고 나서 여드름이 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어떤 경우일까요? 그거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지방 플러스 지방? 네, 그게 이제 상상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요 밑에 있는 지방하고 요 모낭 속에 있는 피지선은 다른 거예요. 여드름을 일으키는 거는 털 속에 있는 피지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올라와서 여드름이 됐다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생각해보니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못 씻으니까. 맞아요. 잘 못 씻긴 한데 원래 인식 부위를 건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죠. 네. 그러면 혹시 뭐 유독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 타입 같은 게 있나요? 우리가 지성하고 건성을 나누잖아요. 네. 역시 지성이신 분들이 여드름이 많이 나는데 지성의 가장 특징이 기름기가 많아요. 그렇죠. 모공이 넓은. 모공이 넓은. 네, 모공이 넓은 사람은 과거에 여드름이 났던지 앞으로 나든지 지금 나든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는 그 피지선의 활동량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기름이 나오다가 언젠가 한 번은 막히겠죠. 그럼 이제 여드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건성이라고 그러신 분들은 네. 피부가 모공이 없이 그냥 맨들맨들하신 분들을 네. 건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은 진짜 여드름이 잘 안 생기죠. 건성이신 분들도 저 같은 경우도 여드름이 가끔 나거든요. 그렇죠. 피지선은 있을 테니까. 늘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분비되는 힘이 지성보다는 왕성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무래도 적게 날 거다. 그러면 저희가 여드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드름을 네.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신진대사에 나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드름이 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네. 여드름이 일단 났을 때 이게 다시 재발을 막아보자 이런 치료들이 많이 생겼죠. 네. 그러니까 여드름을 일으키는 피지선들이 모두 다 여드름을 일으키는 피지선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드름을 일으키는 피지선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여드름을 일으키는 피지선을 선택적으로 공략을 해서 파괴시키죠. 그러면 다음에 그 자리에서는 적어도 여드름이 다시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치료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은 아그네스라는 치료를 하는데 아그네스 치료의 가장 근본은 조그만 침으로 여드름을 일으키는 피지선을 파괴시킨다. 그게 있고 요 다음에 뭐 스무스빔이라는 레이저, 그 다음에 스타룩스 이런 것들은 레이저가 피지선을 선택적으로 파괴해가지고 여드름이 재발을 하는 거를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치료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드름이 많이 나는 곳에 그 곳에만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쪽이나 이쪽이 많이 나시나요? 그렇죠. 왜 이쪽이 많이 나시나요? 피지선이 이쪽이 많이 나시나요? 그렇죠. 질문하고 답하고 잘하시네요. 여기 피지선이 많죠.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법 시기가 다가오면은 이쪽에 여드름 많이 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호르몬의 변화가 아주 정기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때마다 요 호르몬이 피지털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네. 거기에 질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물론 질환이 있으면 호르몬이 많으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모든 질환이 다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좀 위험하다. 여기 생긴 게 생식기나 위에 병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가 정설입니다. 그러면 뭐 각질 제거나 아니면 필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자주 해줘야 좋은 건가요? 되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스케일링이라는 게 아주 낮은 필링인데 여드름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에 들어가요. 스케일링은 아주 낮은 박피는 모공을 막힌 걸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부도 탄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그거를 잘못하면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서 각질 제거 너무 세게 하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네, 알겠어요. 네. 너무 그 다음에 이제 뭐 코팩 같은 거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모공이 오히려 넓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죠. 정말요? 사실이죠. 그걸 이렇게 습관적으로 해서는 피부가 망친다. 그러면 저희가 압출을 해야 하는 여드름과 건들면 안 되는 여드름 있잖아요. 건지는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이 났을 때 잘 자주는 거는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치료예요. 압출은 아주 중요한데 이거를 왜 각자 개인한테 맡기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피지선을 잘못 건들면 번질 수 있어서. 그리고 흉이 남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빨갛게 올라왔고 노랗게 올라왔지만 밑에는 이만큼 골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에 직각으로 한 번에 짜이지만 이렇게 쏙 나오지. 그래서 압출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치료지만 본인이 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이게 짜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데 정답은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흉을 남기지 않는다.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원장님도 고민이시고 저도 고민이고 저희 PD님도 고민이시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다른 진실들이 많은 것 같아서 상식이 좀 약간 다른 것들이 있었죠. 이렇게 확실히 잘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은 의심하자. 조금 의심하자. 오늘의 교훈은 조금은 의심하자. 네. 원장님과 함께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뷰!